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해본 분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갑자기 전화가 오고, 무슨 또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가 절실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종인 이 종의 입장에서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회방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기도할 때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회방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다. 이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필요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기도는 전도보다도 기도는 어떠한 봉사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실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하는 사역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극복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별로 잘 모릅니다. 기도에 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가르침 가운데 기도를 아주 그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는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도 뭐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지 아니하나. 이게 뭘 그렇게 뭐 기도를 하면서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기도하나? 뭐 무슨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식기도도 꼭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뭐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폄훼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신앙이느냐. 이게 바로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하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 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또그 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어떠한 주문처럼 우리가 쫑얼쫑얼쫑얼 주기도문을 뭐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하면 뭐 뭔가 뭐 응답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은 식욕이 떨어지고 피곤해서 잘 다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노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초신자들, 이제 신앙에 막 입문한 자들이 기도를 긴 시간, 장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매우 힘든 것이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금방 뭔가 딴 생각이 나. 뭔가 집중력이 사라지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할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능력과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에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기도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제 서재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걸 회방하는 역사들 직접 경험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날따라 기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무슨 뭐 메시지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내 자신도 이렇게 참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 육신, 사람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육신, 옛사람,
그 옛사람이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아주 반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의 체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당연히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의무인데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변명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반대하는 육신의 본성이 내재하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적인 본성,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을 우리는 무찌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면 육체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는 영적인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영,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이 우주와 땅과 별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면서 창조 1장에 창세기 1장에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 뭐예요? 기도하지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방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관심하게 여기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르짖기를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무관심을 무찔러 가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낮에 환자를 진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몸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할 수 있을까? 모든 육신의 질병, 사실은 그 근본의 원인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왔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 하나님 안에서 일한 불순종,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병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소자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모습을 이러한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치유가 절실하다. 의사가 진단해서 약을 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뭐예요? 쓸데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것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를 통해서 내게 이러한 병이 생겼다는 것을 현대의학을 통해서 진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런데 그러한 병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치료해야 된다. 예. 우리가 단순하게 식이요법 잘 되고 운동 안 하고 탐식하고 뭐 술 마시고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규칙적인 탐식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중독과 여러 가지 미움과 이러한 불균형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중독적인 그러한 탐식, 중독적인 이러한 술 취함, 중독적인 이러한 영상 게임 중독, 또 음식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중독,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영적인 환경에서 온 거예요. 잘못된 환경.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전국에서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어제도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척추공동증, 또 망막변명증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는 나가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 방송을 통해서 정말 기도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신다. 예.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암에 걸렸어요. 얼마 전에 난소암이 정말 이게 퍼져가지고 간에 폐까지 다 퍼져서 말기암으로 병원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병을 낫게 해주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그 정함이 없이 결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 어떤 환자들에게는 치유를 위해서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가 하면, 그러나 이번 환자인 경우에는 저에게 이 환자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 확실치 않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취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난소암 환자에게 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구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영접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완전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좀 빨리 가거나 좀 늦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마치 그 나방이가 말이에요.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누에 고치를 꽉 뚫고 창공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비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는 일이 언젠가는 올 텐데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전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 얼마 후에 그 가족이 찾아와서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2주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실 때 얼마나 평안하게 가족들에게 다 이제 천국 가서 내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다 이렇게 눈물도 흘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 이러한 놀라운 간증하는 것을 그 가족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기도에 대한 무지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본성은 늘 기도하는,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님, 제가 연약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깨달은 자는 기도의 무지에서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세 번째 우리 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무능력 때문이에요. 무능력.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려고 하지만은 몸이 피곤해. 졸려.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건강할 때 기도하라. 기도를 해도 좀 젊었을 때 기도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연약하면은 뭐예요?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공포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 이 두렵고 힘든 이러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 베드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저만치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땀이.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 잠. 진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데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까지 이 주님의 수제자 세 명이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실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네. 단한 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당부하고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 이렇게 와서 또 예수님이 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와서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왔더니 또 자고 있는 거야. 또 자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깨우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이제는 세 번째 와서 자고 있는 걸 보고 자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할 게 없다. 그러자 그 유다가 군졸들 데리고 오는 몽치를 들고 횃불 들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헬라어 원전에 보면 프뉴마. 이것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원전대로 하게 되면은 너희가 영은 너희의 영은 원하지만 너희의 몸은 약하구나.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은 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영은 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길 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 이 플래시,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언젠가는 썩어질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우리가 잘이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어디예요?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형님이 간 경화에 걸리셨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식하면 사는데 누가 간을 공해 줄수 있겠는가? 우리 집사님이 형님을 위해서 간을 주겠다고 선뜻 하셨다. 그리고 나서부터 한 6개월 동안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간을 좀 형님을 위해서 줄수 있겠나? 얼마나 참 놀라운 말, 그 희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막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간을 형님한테 반을 잘라서 줬다. 그리고 나서 형님이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지금은 뭐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 지금. 더 건강하게 사신다 이거예요. 더 건강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쓰고 이 몸이 노쇠하면 떠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그 노쇠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그러한 유전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이 노쇠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염색체 맨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네번 동안 한 세대에 30년씩 네 번씩 이게 이 텔로미어가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재생될 때마다. 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닳아지면은 그때 이제 노쇠에서 생명이 끝나는 거라.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잘 노쇠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자라날 때좀 아주 풍요롭게 너무 고생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텔로미어가 이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대. 그러나 불우하게 자라고 영양 공급이 잘안 되고 또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자란 아이들이 이 염색체 끝에 그 텔로미어 노쇠화를 주관하는 텔로미어의 그 길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사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장수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유지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하거든 내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총명과 지식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매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30km씩 걸어 걸으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km를 걸으려면 1시간 이상 다 걸려 빠른 걸음으로 가도 그러면 하루에도 말이에요. 30km씩 걸으면 4시간 정도는 걸으셨다는 얘기예요. 뭐. 예? 그러면서 이 고을에 말씀 전하시고 또 다른 고을로 급히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버스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 이런 거 없었잖아요. 도보로서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해 하셨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참 배고픔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고을로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갈 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다.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과 같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고, 그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주님, 저이 음식 여기 갖고 왔습니다. 배고프시죠? 빨리 좀 드십시오. 그러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완전히 그 피곤했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냥 그 생기가 돋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기의 능력,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을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기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길 때 위로부터 날아온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모든 혈액순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용솟음 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확실하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내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그 방해,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야 돼.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어떤 집중을 방해하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싫어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지옥에 있는 저희들의 쫄병들을, 귀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포격을 가하도록 한대요, 포격을.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회방하는 역사를 한다. 그러면서 마귀가 귀신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저 기도하는 자를 너희가 회방하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죽는 거야. 정신 바짝 차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역사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한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무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순탄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기도하면 마귀가 너무 공격을 해. 예수 믿고 막 믿게 되면 너무나 모든 막 회방하는 역사들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만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서 행해나 아유 마귀가 나를 범접지 못하게 상대를 말아야지.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면은 여러분 안전. 마귀는 범접지 못해요. 평화는 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하면은 여러분 뒤에는 무장이 없어요. 뒤돌아서게 되면 마귀의 불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폐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하여 회방하는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괴로운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이러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이 아픔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이 아픔과 고통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고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